땅끝 해남에는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고령의 여성들이 함께 손맛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은내거리에 자리한 반찬 가게. 일손을 거두는 이들 모두 60살을 넘긴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시니어 클럽입니다.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정하고 가게를 빌려 시작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해남에 처음으로 시니어 클럽이 생겼어요. 사회활동을 다 이제 뒤로 하신 분들이라 이제 무료하시는데 일자리도 찾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통과해 올해 선발된 인원은 24명. 반찬 조리법을 정리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연습했다는 여기서 맨 처음에는 짚고 잡고 짚고 이상하게 하고 1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나 혼자만 이거 한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가족 갖고 협력하는 마음이 참 좋아요. 두 개조로 나뉘어 격일로 3시간씩 맡아 일하는 릴레이 근무 방식. 하루에 만드는 16가지 반찬은 조미료를 쓰지 않고 엄마의 손맛이 더해져 인기 만점입니다. 가게 반찬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만드는 마음 또한 뿌듯합니다. 집에가 있으면 좀그 우울하기도 한데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죠. 내가 번 돈으로 성과를 주면 더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재밌어서 나는 진짜 다녀요, 여기를. 가게에서 만든 반찬과 수익금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공동체 정신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도 이웃들도 반기는 땅끝에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지혜입니다.